안녕하세요. 군산구 제1선거구 김석훈 구의원입니다. 지난 4선을 하는 동안 우리 군산 국민들의 도움 속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 생활을 2분의 1을 교육에 매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산 산업고등학교로 전면 개축 사업을 290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금산 여중 14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두 개도 재건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 중앙초등학교 중축 46억을 들여서 앞동과 뒷동 사이에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산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 선거 공약으로 나와 있지만 금산에 우주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금산의 먹거리를 위해서 비단골 학습체험장을 이용한 교직원 힐링센터를 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직원 힐링센터라고 하면 우리 현재 충남 교직원 인원이 3만 명 됩니다. 또한 학생이 26만 명이나 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청소년 자살률이 1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학급 관계로 명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내륙 지방에 교직원 힐링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충남 교육감과 충남 도지사한테 도전과 도교육 질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한테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수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금산 지역의 우주체험센터와 교직원 힐링센터를 대표 공약으로 해서 우리 금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5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도의회 의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현안 문제가 빠른 시일에 실현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저를 밀어주시면 우리 현안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꼭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설을 하는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이야기는 금산 소방서 개청입니다. 그동안 금산 의용소방대 금산출장소로 유치했던 금산 소방서가 2007년까지는 대전 논산소방서 금산파출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 금산에 금산소방서도 승격을 해서 우리 금산 군민의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학부모로서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지만 언제까지나 가슴만 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금산에 최초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금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년에 15시간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덕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사건이지만
학교 생활 중에서 곳곳에 그 학생들의 그 안전을 위험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서 특히 계단 문제입니다. 계단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내려와도 항상 정확한 치수가 유지돼서 안심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시절이 이런 문제는 좀 사실 등한시했던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금산 지역에는 다 개선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군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모두 우리 이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